자, 제 옆에 김홍국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습니다. 아, 왜 못 주무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죠. 네. 어제 저녁에도 저도 그 민주당사 근처에서 아, 있었어요?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네. 대치하는 장면들을 봤고 네. 내내 대치하다가 결국은 이제 검찰이 철수하는 장면까지 봤거든요. 밤 10시 저도 끝까지 봤는데 10시 반쯤 철수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시 내일, 37분쯤 됐다고. 내일 또 오겠다고. 오늘 또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역사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정치를 하는 곳, 더군다나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네. 야당의 당사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압수수색이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그 살벌했던 시절, 박정희 정권 때도 야당의 당사는 들어갈 수 없는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상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 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YS 때 YH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했을 때 거의 들어갔죠. 그렇죠. 경찰이 들어와서 여성 노동자를 끌어냈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네. 그 시기적 상황이 있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 아닙니까?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대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역사적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사실은 국정이 거의 멈춰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각 부처 아직도 장관이 없는 곳들이 있고 또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네. 지금 국정이 거의 중단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정치 영역에 개입한다. 자꾸 이 사법 영역이 입법 영역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입법의 영역에 자꾸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검찰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 뭐 의도가 있다고요?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검찰이 친위 쿠데타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겨누고 있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지금 이 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전 정권에 대한 압박과 현재 정치적인 경쟁관계 결국 여권의 경쟁상들은 야권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또 겨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절차와 또 시기 모든 것을 최소한도 공정성,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김용 이제 부원장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 네.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딱 세 번 잠깐 와서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와 민주연구원에는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물건이든 압수수색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원장이 들이 공용 책상과 공용 컴퓨터 PC를 쓴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임명돼 가지고 잠시 와서 머무르고 현황 파악 위해서 이제 새로 임명이 됐으니까 어떤 압수수색할 자료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그런 개연성을 일단 먼저 생각하고 더구나 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갔다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검찰은 치고 들어간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여권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들 그리고 검찰이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다시 말해서 저는 과거 우리 홍위병 얘기 있었잖아요. 이건 거미병이다. 거미병? 네, 예. 신조어가 막 나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우리는 검찰의 나라, 검사들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검찰이 정치, 행정, 사법 모든 영역을 다 개입하고 간섭하는 상황이 되는데 네. 검찰은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런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균형과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밤새 내내 그 생각하면서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압수수색 시도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갑자기 전화를 해오셨어요. 걱정되니까. 그렇죠. 김용 전 대변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다 이미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김용 대변인하고는 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 전 대변인은 대변인을 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간 다음에 상당한 공백 기간 후에 이제 제가 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주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고 과거 성남 시의원 하면서 아 굉장히, 시의원했었어요? 예, 그렇죠. 김용 전 대변인 이제 성남 시의원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네. 인연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캠프의 핵심 라인이 된 거죠.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실한 분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검찰에서 얘기는 네. 지금 언론에 계속 흘리는데 언론은 받아쓰기 하고요. 김용, 그러니까 누구죠?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
유동규. 아, 유동규. 예, 사장. 유동규 씨가 진술한 거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불려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진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돈을 줬다. 누구죠? 김욱? 아니요. 그 유동규가 직접 건네줬다. 주차장에서. 네, 네. 장소와 액수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했던 얘기에 따르면 예. 갑자기 유동규 씨가 변호인도 만나지도 않고 접견을 글쎄 말이에요. 접견을 거부하고 이 검찰과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아예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 벌어졌고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풀려났지 않았습니까? 예. 1년 동안에 이제 구속기한 예. 만료로 해서 예. 김용훈 들어가고 저 누구 유동규 나왔어요. 유동규 씨 나왔죠. 유동규 사장이 죄송하다란 말만 했단 말이에요. 나오면서요? 그렇죠. 기자들이 계속 물었답니다. 8억 원을 김용 부원장이 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란 말만 반복하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시 기존의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엄청난 겁박과 협박. 네? 그럼요. 제가 과거 옛날 사회부 기자 시절에 검찰 가면요. 네. 그 당시는 폭행, 구타는 일상적이었고 조작, 고문까지 했던 게 과거 검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야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바로 유동규 조조하고 말이지. 수많은 조작.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조작하고 검찰의 국정과 같이 그랬던 사례들 뭐 기억하시지만요. 네. 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지금도 그런 검찰의 행태는 만연해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검사 출신 우리 중요한 모든 부처에 네. 지금 검사들이 파견돼서 사실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유동규 씨가 마음 바꿔갖고 양심을 선언하면 검찰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뭐 검찰은 더 큰 나락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최소한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검찰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데 아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신을 쌓아왔는데 네. 이번 사안 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들어가겠다는 그런 그것도 최소한도 그게 예를 들어서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김용 부원장 8억 받았다고 얘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 뭐 정치권 잘 알지만 대선 자금이 8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자금은 뭘? 대선 자금은 뭔가 옛날 이해창 시절에 찻대기당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김용 부원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근데 뭐 핵심이었으니까 너 대선 자금 관계 다 풀어. 이게 협박하지 않겠어요? 협박하고 강요하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꼬투리 나타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 그러니까요. 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제 이거 김용 부원장 체포한 거는 압수수색한 거는 대선 자금이다. 이재명이가 대선 어떻게 치렀겠냐? 분명히 받았을 거 아니야? 대장동에서 받았을 것이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걸 그렇죠. 실현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계속해서 나쁜 프레임. 대장동을 네. 뇌물이 오가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받아먹고 그런데 말이야.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일하면서 봤던 네. 거는요. 정말 투명하고 돈 문제는요. 감히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있잖아요. 철저하고 네. 그런 관리를 하는 네. 그런 워낙 모습을 잘 하시면 네, 옆에서 보셨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대장동 문제도 정말로 과거의 다른 것들이 다 해먹는 곳에서 네. 천문학적인 그런 공익 환수를 한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일부 그 대장동의 남욱 씨라든가 이런 일당들이 했던 그런 행태 그 부분을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대표를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연계고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주변만 계속 수 없는 압수수색으로 주변을 틀면서 계속해서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프레임만 계속 언론에서 받아쓰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용 부원장과 관련돼서 어떤 예. 것들이 정확하게 포착이 됐는지 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가지고 있겠죠? 아니 그 예를 들면 유동규 씨가 건네 나무 거를 건너줬다 그러면 진작에 데리고 들어갔지 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유동규라는 사람은 새벽 한 0시에 석방시키고 그 누가 봐도 뻔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조작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수사 조작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정말 너무나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김홍국 박사님 보시기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장을 낼 텐데요. 네.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여러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저는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보다는 국정감사에서 따질 수 있는 것들은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에 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현 정권의 그래요. 실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아침 9시부터 이제 민정원청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 문제는 우리 안변에서 또 우리 저 안진걸 또 변희재 대표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이제 김웅국 박사님은 이제 이재명 당 대표의 사실상 최측근. 네? 요즘 최측근 조심해야 돼 정말. 최측근. 저는 최근에 여러분을 봤을 때 최측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모셔서 이재명 대표가 가져왔던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동안에 정말 행정의 유능함. 예. 제가 본 중에서 저도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네. 정치부 예. 출입을 했었는데요. 예. 이재명 당대표만큼 정책에 대해서 능통하고 유능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정치인은 사실은 지금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확실하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네.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이거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요. 언론의 프레임이라든가 대선 잡음이다. 그러면 이 프레임이 쉬워요. 잘못하면요. 예? 이 문제 어떻게 돌파할 건지 뭐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네. 이 문제는 당당하게 대처.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저렇게 지나치게 과도한 네. 검찰의 개입에 대해서 네. 당당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검찰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흘리기를 할 겁니다. 네. 그 프레임 속에서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되 지금은 국정감사 사실은 잘못되고 있는 국가 운영이 지금 구멍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장관도 없어서 부처 운영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감사원 감사 얼마나 문제입니까? 저도 과거에 감사원 관련해서 예. 기사만 있었지만 지금처럼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감사를 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교묘한 프레임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되 국정감사의 장에서 이걸 네. 활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김웅국 전 대변인께서는 경기도지사 대변인 하실 그때 대선 경선하고 대선 다 치렀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니까.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고 경기도의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개입한 거지. 하여튼간에. 네. 그 본인이 옆에서 보실 때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치렀잖아요. 네네. 경선도 치렀고 본선도 치렀고 어떤 자금으로 치렀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선거법에서 그 정치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네. 후원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출판 기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모은 후원금과 이런 네.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당의 도움을 받았죠. 아, 당의 당 후보가 됐을 때는. 당에서 이제 국가 보조금 해갖고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네. 요즘 선거가 그렇게 돈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많이 들잖아요.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은 그렇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런데 다 그거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네. 과거에는 지지자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팬덤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개인 돈 내서 자기가 차 사 마시고 차 대절해서 자기들끼리 가고 다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관련된 캠프 관계자들은 예. 아주 소수 인력만 움직였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따로 뭐 이걸 뭐 써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다 밤새 정리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움직였을 때는 최소 인력이 움직이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또 나중에 후보 됐을 때는 다 조력을 했기 때문에 경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선 때? 경선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발적으로 다 움직이고 그렇죠. 후원회가 있고 자발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아마? 그렇죠. 하루 만에 뭐 다 후원금이 꽉 찰 정도로 그런 법적 후원금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요. 아 예. 과거처럼 이렇게 돈 쓰는 선거가 되면 모르는데요. 일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돈 쓰는 선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철저하거든요. 자기 관리.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탈탈탈 털어도 먼지만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세요? 그럼요. 캠프 운영비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캠프 운영비 여의도 다 자발적으로 한 거죠. 왜냐면요. 그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네. 자기 사무실 또는 네. 지인 사무실 다 그런 곳에서 예. 필요한 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경비는 따로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관련된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래서 당시 사무실도요. 네. 큰 사무실을 쓰지 않고 예. 작은 사무실만 쓰고 아, 그래요? 아마 그때 그
취재했던 기자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으셨어요. 가서 있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소규모 사무실을. 다 돈이니까 그게. 그럼요. 임대료 엄청나거든. 플러스 오시면 다 대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도 어떤 뭐 그런 접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사람이 텅텅 비어있어. 왜냐면 현장을 다 나갔기 때문에. 거기 있지 말고 다 나가라는 예.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던 그런 선거로 진행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선 자금과 대선 자금은 어떻게 했는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난 얼마 썼다. 그래서 이해창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했는지 좀 먼저 밝히고 말이야. 대선 자금 수사든지 말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당연히 밝혀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더군다나 여당 후보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모든 사안은 떳떳하게 다 고백해야 된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이런 자금부터 지금 사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국민께 투명하게 어떻게 공개하죠. 해서, 돈이 많잖아요. 김건희 씨가.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압수수색도 문제인데요. 모든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장관, 국정원장 다 탈탈 털고 있는데 네. 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관련된 건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제도 보니까 그 검사들, 젊은 검사들인데 그 봉고차 타고 가는데 어느 기자하고 시민들이 그 저 김건희는 왜 압수수색 안 하냐 그러니까 문을 꽉 닫아버리더라고요. 원래 수사는요. 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그 수사 자체가 불신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도 최소한도 그런 정치 영역, 입법 영역에 네. 개입할 때는 네.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말 선을 넘지 않게 해서 검찰도 네. 조심했는데요. 요즘 검찰은 아예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뭐 제가 봤을 때 어제부로 완전히 검찰이 아니라 나는 정치 검찰입니다. 여러분 국민 앞에 그냥 선언했어. 그 좀 전에 정세현 전 장관 나오셨을 때 한 얘기가 지금 종북 주사파로 문재인 정부를 몰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그 예측이 맞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를 종북 주사파로 모는 문제도 허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선 자금도 지금 뭐 김영 부원장 뭐 정진상 실장 뭐 다 쓸어 담아도 나오지 않으면은 억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러면 대선 자금 수도도 허당이 돼버린 말이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 뭐해? 할 일이 없네. 지금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 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5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기 시작해서 6개월 내에 모든 네. 입법의 영역에서 준비가 돼 있고 사실상 입법화에 거의 성과를 네.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야당이 전면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야당이 보이콧을 하면요. 네. 지금 거대 야당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 관심 없어요. 관심 아니 그래도 없어요. 아니, 민생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관심 있다 그러면 민주당 사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5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살아. 굶어 죽건 어떻게 하는 거 알아서 살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마가 사람 잡.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척은 하겠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맥은 가져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원국 박사님도 내일 모레 나가실 거죠? 청계광장에. 안 나가세요? 지금 일정이 제가 있는데. 어머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나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나가서 같이 외쳐줘야죠. 네. 혼자 나가시지 마시고 애들도 데리고 다 나가야 돼요. 지금요.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친구 뭐. 예? 안 나가면 안진걸 소장님한테 혼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민한테 혼납니다. 국민한테 혼납니다. 자, 우리 김웅 박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싸우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 평화 지키도록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변희재 안진걸 두 분이 안변을 위해서 지금 이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웅 박사님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역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네. 저 좋은 나라 되도록 예. 힘을 써주십시오. 네, 이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기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살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